둘, 셋. 우리 태권도가 한국을 중심으로 사범님들께서 제2의 태권도 부흥을 일으키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여기 있는 훌륭한 강사님들을 통해서 이 기회에 좀 더 발전된 대한민국 태권도 기반으로 해서 사범 중심의 태권도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. 본인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응답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. 그래서 벌써 몇 년 동안 이 진행하는 도중에 보니까 이 파트는 우리 관장님과 사범들에게 직접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경영법을 들으면은 관장님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나중에 사범님들이 자기 도장을 설계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지도법은 바로 도장에 가서 제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넘기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고 나셨던 분들 전부 다 스텝을 사용하면 태권도계의 어벤져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. 맨 먼저 열정이 있어야 돼요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라직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태권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정연한 논리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특히 수련생들한테 관심을 가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. 그래야 이해하고 배려함으로 인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그 태권도를 가르칠 수가 있거든. 관리 학부모 상대하면서 제가 미처 했던 내용들을 오늘 들으면서 이런 부분 어떻게 내가 여기서 생각만 조금 다르게 했으면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을 오늘 정확하게 알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. 큰 목소리 달리고 고마워 준비!